가을 늦더위가 유난히도 길게 이어졌던 터라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됐는데요. 오대산의 단풍은 이미 절정에 접어들었고 전국 유명산의 단풍들도 차츰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단풍은 첫 단풍이 시작되고 2주 정도 이후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최고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남부지방과 강원 동해안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도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